마음에 들어요. 혜자다. 몸매가 예뻐 보이게 잘 골랐다. 저렴하지 않습니까? 아쉽다. 비율이 더 좋아 보이게 부드럽다. 베스트인 이유가 있었네. 내 스타일이다. 봄바람 휘날리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더입니다. 제가 지그재그 에이블리 이런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쇼핑몰 하울들을 많이 했었는데 몇몇 구독자분께서 쇼핑몰 별로 하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요기 옷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투표를 올렸었죠. 1위가 원쇼화 42%, 2위가 요기 옷대 27%였는데 여기 댓글에 보면 마비제라라는 분께서 요기 옷대 말고 요기 옷대 가시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 이름은 요기 옷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표해주신 3,900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물론 이 컨텐츠에서 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옷 브랜드마다도 추구하는 디자인과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 쇼핑몰도 자세히 보시면 쇼핑몰마다 다 다른 느낌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괜찮지 않나. 제가 요기 옷대 첫 번째로 고른 쇼핑몰은요 히니크인데요. 이거는 제 그냥 느낌이에요. 그 옷들이 대부분 약간 러블리하고 청순하고 거기에 살짝 섹시를 가미한 그런 옷들이 많고 160 이하 키장녀분들을 위한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체 제작으로도 옷을 많이 만드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하객룩 같은 거나 원피스 같은 거나 그리고 뭐 청바지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많이 만들더라고요. 요만큼 옷을 골라봤는데요. 몇 벌 골랐더라? 기억도 안 나. 제가 한 75만 원어치 정도 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블리 랭킹 2위, 지그재그에서는 랭킹 17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이죠. 자,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너무 무거워요. 자, 첫 번째로 요건데 히니크에서 자체 제작한 키장녀를 위한 원피스고요. 67,500원입니다. 이게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오, 예쁜데요 여러분? 얇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탄탄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깨 부분에도 보시면 크게는 안 들어와 있고 살짝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어서 어깨 라인도 되게 예쁘게 잡힌 것 같고 뒤에도 이렇게 라인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카라가 너무 또 작으면 내 얼굴이 너무 커 보이고 카라가 또 너무 넓으면 내 목이 좀 짧아 보이는데 적당한 크기의 카라로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이 원피스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단추 컬러가 옷이랑 같은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베이직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을 더 내주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골라봤고요. 아,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소매에도 이렇게 단추가 3개가 들어가 있고 괜찮은데 진짜? 안에도 안감이 다 잘 들어가 있어요. 짠!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히니크가 키장녀들을 위한 쇼핑몰이잖아요. 정말 나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이런 옷을 입으면 허리 라인이 핏하지가 않아가지고 무조건 벨트를 차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잡아줬잖아요. 너무 잘 파줬고 제 키가 한 157, 8 정도 되거든요. 짧은 기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보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요거는 좀 많이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 기장을 좀 더 길게 해서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본 것 같은데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크신 분들은 그런 기장 기장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어깨가 좀 좁은 편이라서 어깨 라인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안 그래도 좁은 어깨 더 좁아 보이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어깨 각이 너무 잘 잡혔어요.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다가 딱 핸드폰 하나 넣고 다닐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 이런 원피스에다가 이거 핸드폰 딱 튀어나오면서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웬만하면 뭘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머니가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하객룩으로도 데이트룩으로도 중요한 자리 갈 때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봄이랑 가을에는 요거 단품으로 입으면 될 것 같고 겨울에도 이게 살짝 두꺼운 원단이라서 이너로 입기에는 아주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투피스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투피스 이름이 내 미모는 완성형이야. 키장녀분들을 위한 투피스고 요것도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쁘다. 진주 모양의 단추가 달려있어요. 까슬까슬거리는 재질일 줄 알았는데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누비맘감으로 한 번은 처리를 해줬어요. 스커트는 H라인의 스커트입니다. 자켓이랑 같은 느낌의 재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네. 이것도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자체 제작을 잘하는 데인 것 같아요. 스커트가 허리가 크지가 않아요. 스커트는 크면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뒤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는 걸 고르는 걸로 선호를 하는데 이거는 뒤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도 저한테 이제 아주 허리가 딱 맞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 살이 조금 더 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 같이 세트로 입으면 이쁘지만 자켓도 괜찮고 스커트도 괜찮아가지고 두 개 따로따로 활용을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켓이 57,900원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질이 생각보다 되게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털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또 안에도 이렇게 누비만감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되게 지금 따뜻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자켓은? 근데도 각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겨울에는 여기 안에다가 목폴라 같은 거 있고 이 위에다가 예쁜 패딩이나 코트 같은 거 걸쳐도 될 것 같고 봄, 가을에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그냥 봄에는 괜찮은데 더워지려고 하는 그런 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에다가 이렇게 달라붙는 긴팔이나 뭐 얇은 거 입으시고 더우면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또 걸치고 다니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 나 너무 말이 많아. 옷이 많은데. 그 다음은 이 추리닝 셋업을 한번 골라봤고요. 이것도 키작녀분들을 위해서 히니크에서 자체 제작으로 만든 건데 후드가 34,500원 그리고 팬츠가 29,000원이에요. 이거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컬러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고를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네이비 컬러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연보라색이 더 예쁜 것 같아. 아, 근데 평상시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소라색이 난 좋긴 한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라색으로 골랐고 아, 일단 컬러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벨벳 원단이라고 했는데 싹 하면 싹 결대로 싹 쓸리고 그런 느낌의 벨벳은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느낌의 벨벳 원단이에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막 두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요 안에다가 이제 내복 같은 거 좀 입으셔야 될 것 같고 봄이랑 가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후드티인 것 같아요. 후드끈이 묶여져서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후드끈이 기냐 이거? 안감이 달려있거나 그렇진 않아서 완전 얇은 느낌은 아닌데 두툼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바지에는 이렇게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가 있고 또 앞에도 이렇게 조일 수 있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의자를 갖고 왔어요. 이 기장감을 보여드리려고. 저는 이게 좀 짧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발등을 좀 덮는 기장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것보다 긴 기장으로 살까 아니면 그 키장녀를 위한 기장으로 살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키장녀지 해서 키장녀 기장으로 골랐는데 아주 적당하게 바닥을 너무 쓸지 않을 정도 발등을 살짝 덮어줄 정도의 좋은 기장감이네요. 밴딩도 넓게 잡혀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줘가지고 가끔씩 어떤 트레이닝들은 밴딩이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지가 막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 여기를 피면 막 여기가 돌아가 있고 막 이런 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점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끈 같은 것도 같은 원단으로 해서 만들어준 것도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후드가 키장녀들을 위한 쇼핑몰답게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왔는데 잠가보면 오, 허리 라인을 지금 잡아줘요, 여러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허리 안 잡아줄 줄 알았거든요. 통짜 일자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몸매가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후드도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이거 줄이 너무 긴데 이거? 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줘야겠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이 이 옷 자크가 잘 내려갔다 잘 올라가긴 하는데 비싼 자켓의 자크처럼 그렇게 막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면 가격 대비 굿굿이다. 예쁘다. 키장녀분들 사세요. 자, 요거를 한번 골라봤는데 47,200원. 이것도 히니크에서 자체 제작해서 만든 건데 키장녀들을 위한 자켓이에요. 제가 또 자켓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번엔 아주 무난한 블랙 컬러를 한번 골라봤고 오,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재질이 괜찮다. 단추 박음질 마무리 같은 것도 되게 잘 쳐져 있고 소매에 단추가 이렇게 3개 달려있고요. 자켓 안에 히니크 택도 감성되게 잘 들어가 있고 단추가 4개 달려있고요. 빳빳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흐물텅거리는 그런 재질은 아닌 딱 편하게 입기에 좋은 재질인 것 같아요. 안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어깨에도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이쁜데?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내 거 왜 지금 여기로 왔니? 자켓 안에 단추가 이렇게 하나가 더 달려있어서 안쪽으로 잠그고 그리고 여기 바깥으로 단추를 두 개 더 이렇게 잠글 수가 있고 기장감도 딱 너무 좋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핏이라서 마음에 드는데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딱 달라붙는 핏이 아니라 살짝은 널널해서 기본템으로 데일리로 입기에 너무너무너무 괜찮은 자켓인 것 같아요. 재질도 그렇게 막 싼 티가 안 나요. 재질 너무 좋은데? 자체 제작을 굉장히 잘하네. 자,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자켓이랑 같이 매치하려고 구입을 한 스커트고요. 35,200원에 스몰 사이즈로 골랐습니다. 아니, 원단이 괜찮다. 탄탄한 원단이라서 35,200원?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만원대 스커트랑 그 원단 느낌이 다르네. 기본적인 플리즈 스커트고 와, 이번 쇼핑 너무 잘 골랐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를 위한 핏 아닌가요? 허리도 뒤에 밴딩이 없거든요. 근데도 제 허리를 딱 잡아줘서 정말 예쁜 핏인 것 같아요. 이 스커트 단독으로만 입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두 개 같이 이렇게 매치하니까 진짜 너무 예쁘네. 오, 저 이거 어떻게 입고 싶냐면 이 안에다가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그 위에다가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입으면 너무 러블리하고 귀여울 것 같아요. 두 개 셋업해서 한 8만 원 정도인데 와,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 이런 옷도 딱 단정하게 어디에는 다 입고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프라다 가방이나 제가 갖고 있는 프라다 볼로타이 같은 거 매주면 완전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 가디건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가격은 16,900원이고요. 가디건 착샷을 보는데 굉장히 청순해 보이면서도 살짝 섹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가격도 만 원대면 저렴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얇고 촘촘한 이런 골지 원단이에요. 소매 끝에 이렇게 살짝 트임이 들어가 있고 허리 밑단 부분에도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디건 특징이 뭐냐면 왼쪽 허리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하나 더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여기다가 옮겨서 언밸런스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옆으로 채울 수 있는 가디건을 인센트 펑크에서 구입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입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미니멀하면서도 살짝 포인트가 돼가지고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기본으로 단추를 채웠을 때는 이런 느낌의 가디건인데 지금 이렇게 치마를 입었잖아요.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얇은 원단이라서 여름에는 반팔이나 나시 위에 아우터로 걸쳐도 괜찮을 것 같고 봄이랑 가을에도 이너로 입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추를 옆으로 한번 채워보면 이렇게 돼서 달라붙으면서 더 핏한 느낌이 돼요. 그 다음은 스키니 팬츠를 골라봤는데 이것도 자체 제작인 것 같아요. 연청 컬러 스몰 사이즈로 골랐고 3,200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고르고 싶은 바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 제가 고르려고 하는 것마다 품절이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아쉽게도 하나밖에 못 골랐습니다. 요즘 스키니보다 와이드 팬츠 같은 거 많이 입으시지만 그래도 스키니는 그냥 필수템인 것 같아요. 스키니를 잘못 고르면 발목이 너무 길어서 발목이 이렇게 울면서 약간 찐따처럼 보이거든요. 이 스키니는 어떤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기장이 저한테 딱 맞아요. 딱 발목 위로 올라오는 아주 제가 원하던 기장감이고 가끔씩 어떤 바지들은 발목까지 안 잡아주는 바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발목까지 이렇게 싹 잡아주고 기장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키 장녀분들 스키니 사실 때 여기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가디건 바지랑 입으면 더 예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벗고 가디건을 한번 입어볼게요. 입어봤는데 아까 그 스커트랑 입은 것보다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특히 여기 허리 쪽에 트임이 한번 들어가 있어가지고 크롭 상의를 입은 건 아니지만 이 비율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스커트를 한번 골라봤고 28,700원이에요 제가 또 이런 청 미니 스커트가 없는 거예요. 컬러감이 되게 예쁘다. 지금 저한테 허리가 딱 맞는데 이렇게 스펀키가 조금 있어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치마인 것 같아요. 기본템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트임이 한번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키 장난을 위한 기장인 것 같아서 전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 이것만 비닐을 싸서 왔어요. 내 픽은 너야 트렌치코트 자켓이고요. 이 옷 이름들 누가 지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가격은 127,900원이고 저는 크림 컬러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옷걸이로 해서 비닐이 아주 소중하게 왔네요. 이게 좀 가격이 나가서 고를까 말까 고민을 하다 골랐는데 여분의 단추도 하나 더 달려있고 저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두툼한 재질은 아니에요. 좀 약간 얇은 재질인데 이런 마감 처리라든지 막 그렇게 비싼 옷 같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옷걸이다가 넣어주는 센스 너무 좋다. 베이지 컬러로 안감이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고 어깨 부분에 디테일이 하나 들어가 있고 소매 벨트도 있고 핸드메이드 택이 달려있고요. 입어보면 안쪽에도 단추가 두 개 달려있어서 안쪽 단추를 여기에다가 먼저 끼운 다음에 바깥쪽 단추를 이렇게 끼워서 입으면 되는 거고요. 벨트가 있어서 조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스커트에다가도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바지랑 매치해도 예쁜 코트인 것 같아요. 카라 부분이 널찍해서 마음에 들고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입을 수 있거든요. 벨트를 풀어주면 이렇게 널널한 핏이 나와서 캐주얼한 룩이랑 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좀 추울 것 같고 딱 지금 시즌부터 봄,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 시작할 때 그때까지 입으면 괜찮은 코트인 것 같습니다. 베이직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니트 가디건인데 29,800원이고 저는 또 화이트를 놓지 못해. 상의는 일단 흰색이면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니까 상의를 고를 때는 흰색을 위주로 좀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다. 와우. 펄들이 뽀송뽀송하게 박힌 실로 이렇게 짜인 가디건이에요. V넥 스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붙었어. 일단 딱 만지자마자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좋네요. 그리고 털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지금 뽑고 있는데 막 엄청 그렇게 잘 빠지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빠집니다. 쭉 빼면 뽑히긴 해요. 네. 이거를 이제 검정색 옷이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했을 때 그때 이 털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빠져가지고 마치 내가 개를 키우는 것 마냥 이렇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제가 한번 입어보고 외출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촉감 너무 괜찮다. 소매 끝부분에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잡아주고 허리
팔이 밑단에도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올려서 이렇게 약간 크롭한 기장감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V넥 스타일로 돼 있어서 이렇게도 입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숄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이쁘지 않을까? 니트 형식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가디건이잖아요. 단추도 흰색으로 이렇게 만든 게 너무 마음에 든다. 만약에 여기서 검정색 단추 썼어봐. 그러면 안 골랐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치마가 안 어울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입는 방법도 있을 테고 어깨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짝 걸쳐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입어도 예쁘겠다. 지금 딱 사서 봄에 싹 빼고 가을에 꺼내가지고 입고 겨울에도 이너로 입고 촉감부터 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그 다음은 셔츠 미니 원피스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39,900원이고 이것도 히니크에서 자체 제작한 건데 3,000장이 돌파한 그런 원피스예요. 특히나 에이블리나 지그재그에 보시면 이 셔츠 원피스가 항상 그 랭킹 1, 2, 3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고를 수가 없잖아요. 팔 기장은 6부, 7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바스락거리는 천 원단일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골덴? 골덴은 아닌데 두툼한 소재예요. 카라 부분도 살짝 좀 탄탄해가지고 핏이 잘 잡혀있고 뒤에 끈이 달려있어서 허리 라인을 한 번 잡아줄 수가 있고 이 끈이 없어도 핀턱이 잡혀있어가지고 라인을 잡아주네요. 셔츠 앞에도 라인을 한 번 더 잡아줬고 어깨 쪽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계절을 좀 잡아줬어요.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 베스트인 이유가 있었네. 지금 뒤에 리본을 안 묶었거든요. 그냥 이 원피스 자체 해서 라인을 잡아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기장 저한테 지금 너무 딱 좋아요. 어깨에도 너무 과하지 않게 볼륨을 살짝 잡아줘서 러블리한 느낌을 좀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난 라인감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끈이 있잖아요. 묶어주면 더 핏하게 이렇게 입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팔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애매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접어가지고 이렇게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고 이 핏 그대로 해가지고 이 팔만 긴 버전 그리고 반팔 버전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감성 빼면 시체 바바리 트렌치 코트인데요. 이것도 히니크에서 자체 제작한 거고 2,000장 이상 돌파한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73,400원이고 저는 베이지 컬러로 골라봤어요. 살구빛이 도는 그런 베이지 컬러라서 예쁜 컬러인 것 같고 소매 벨트 두 쪽이랑 이 허리 벨트가 이렇게 따로 왔는데 끼워보겠습니다. 벨트를 끼우면서 봤는데 박음질이 잘 돼 있어요. 넥라인도 박음질이 깔끔하고 벨트나 허리 쪽 이런 데도 하라 부분에도 박음질이 꼼꼼하게 다 잘 들어가 있네요. 안감이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쁜데? 텐션감이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트 요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코트가 127,900원이었고 지금 제가 입은 게 73,400원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요것보다 요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상녀분들이 롱코트 같은 거 고를 때 기장이 또 너무 길면 아빠 옷 입은 것 같고 바닥 쓸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예쁜 롱코트 기장인 것 같아요. 이거 블랙 컬러도 갖고 싶다. 이거 블랙 컬러가 품절됐습니다. 그래서 못 고른 것 같은데 이 컬러도 봄에 딱 산뜻하니 괜찮을 것 같아요. 벚꽃 보러 갈 때 봄바람 휘날리며.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제가 제일 기다렸던 옷인데요. 자켓이 56,900원, 스커트가 42,000원이에요. 따라다라단단 따라다라단단. 이 자켓도 소매 벨트가 이렇게 따로 왔고요. 마음이 평안해. 제가 원하던 흰색 자켓이에요. 어깨에는 패드가 두껍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트렌치 자켓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천이 하나가 더 이렇게 덧대져 있고 단추가 플라스틱인데 자개 느낌처럼 해서 부자재들이 예쁜 걸로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 단추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달려있는데 옆에는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고요. 벨트도 같이 동봉이 돼 있어요. 역시 잘 골랐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근데 이거 어깨 패드가 좀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억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어깨가 워낙 좁은 편이라서 이런 억강 자켓 좋아하는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다. 딱 봤을 때는 뭔가 트렌치 코트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투피스라는 거. 스커트 기장도 되게 마음에 들고 이 플리츠 지는 것도 너무 예쁘다. 완전 화이트 컬러라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벨트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벨트를 해줬는데 트렌치 코트에 벨트를 딱 묶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내주는데 이거를 또 안 해도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위까지 이렇게 단추가 다 달려있어서 이렇게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도 완전 딱 잘 맞는다. 근데 이거 좀 빳빳한 그런 재질이라서 주름이 좀 잘 가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렌치 코트는 어딜 가도 흔하고 많이들 입으시는 디자인인데 그 코트가 이렇게 자켓이랑 스커트로 두 개로 해서 나오니까 유니크하고 특히나 이 스커트가 이렇게 플리츠로 돼 있어서 이게 되게 예쁜 것 같고 이제 뭐 갈색이나 검정색 이런 트렌치 코트들은 많이 입는데 이런 하얀색 트렌치 코트 스타일은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니크한 옷을 골랐다. 진짜 마음에 든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기 5대 1편으로 키니크에서 고른 옷 하울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울로 하고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키가 작고 체구가 작기 때문에 옷을 살 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나의 니즈를 파악한 쇼핑몰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쇼핑몰에서 예쁜 옷들을 자체 제작을 많이 해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청순하고 러블리하고 깔끔하고 약간 페미닌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쇼핑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또 어떤 옷을 만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고른 옷 중에서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또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랑 이런 거 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I tried to shake it, find a way to get you off.